야, 안녕하십니까. 상실 벽그름을 다 세서 스트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만약에 6월 민주항쟁이 실패했다면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서 가장 변화가 눈에 띄게 발생했던 지점을 뽑자면 1987년을 뽑고 싶어요. 1987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해인데요. 이때 6월 민주항쟁이 성공을 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만약에 6월 민주항쟁이 실패를 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일단 그때 당시 6월 민주항쟁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6월 항쟁의 원인은 박종철 군의 사망을 시작으로 조금씩 시위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의구현 사제단의 폭로로 인해서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한열 군의 최루탄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민이 분노하게 되었고, 시위는 학생 규모가 아니라 전시민 계층이 참가하는 시위로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트 칼라라던가 블루 칼라라던가 학생, 교사, 종교인 등 그냥 모든 시민 계층이 참가했는데요. 이때 얼마나 시위가 격렬하게 발생하였냐면, 하도 시위가 많이 나다 보니까 비축해두었던 최루탄이 거의 다 떨어질 정도로 시위가 격렬하게 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전국 단위로 100만 명씩 시위가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경찰이 이 시위대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또 전국민이 경찰보다는 시위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아예 가닥을 바꿔버리니까 전두환 정권은 양자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들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처럼 모두 다 진압을 해버릴지 둘 중 선택을 해야 했는데요.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은 병력을 동원해서 진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전두환 대통령의 무력 진압을 각오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작전 계획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요, 수방사가 중심이 되어서 24단, 34단, 1특전여단, 5특전여단, 9특전여단, 701특공연대, 705특공연대, 708특공연대가 투입되기로 되었고요. 부산 지역에는 53사단이 중심이 되어서 26사단, 3특전여단, 그리고 해병 2개 연대를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산 지역은 39사단이 중심이 되어서 706 특공연대가 투입되기로 되었고, 광주 지역에서는 31사단이 중심이 되어서 7특전여단과 11특전여단이 투입, 대전 지역은 32사단이 중심이 되어서 9사단이 투입되기로 했고요. 대구 지역은 50사단이 중심이 되어서 3보병여단과 201 특공여단이 투입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향토사단이 중심이 되어서 진압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사단, 24단, 26사단, 34단은 전부 다 전방했던 부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서부 전선에 집중된 부대들이 전부 다 시위 진압을 하느라 후방으로 빠진 상태인데요. 거기다가 향토사단들까지 모두 다 시위 진압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욱더 커집니다. 왜냐면 북한도 한국에서 6월 민주항쟁이 난 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군과의 격차가 그리 크지가 않을 때고, 후술하겠지만 올림픽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활발하던 때여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무력 진압을 각오하고 움직이게 된다면 다른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은데요. 당시 민병돈 특전사령관은 시위 진압 명령시 707특임대를 활용해서 청와대를 점령하는 쿠데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명승 보안사령관과 민병돈 특전사령관은 무력진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또 전방부대의 야전지휘관들도 무력진압을 반대하고 있었던지라 전두환 정부가 함부로 병력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군대를 직접 이끌 수 있는 라인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미국도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는 국제정세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같은 날에 벌어진 세인트헬레스 화산폭발도 있었고요. 이란혁명이나 이란 미대사관 억류 사건 등도 있어서 미국이 한국에 집중을 못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1987년에는 마땅히 그런 사건이 안 났습니다. 앞뒤로 해서 그런 사건이 안 났기 때문에 미국이 온전히 한국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1987년 6월 24일에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 지지결의안이 의결되기도 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아예 무력진압하지 말라고 한국한테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무력진압을 결심한다면 오히려 무력진압이 되는 건 전두환 본인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주한미군이 무력진압하는 진압군 자체를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한국군이 서울로 진입하면 이를 막으려고 각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탱크 다 갖고 오고 최후로는 전투도 가능할 정도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사를 이끌던 장군들이 전부 다 전두환 대통령을 배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야전 지휘관들이 무력 진압을 반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특전사령관인 민병도 특전사령관도 반대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는 결국 배반으로 이어지게 됐죠. 그리고 레이건 정부는 한 가지 묘책을 세우게 될 텐데요. 이런 군부와 협의를 해서 레짐 체인지 전략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무력 진압을 한다는 것은 미국과 척을 진다는 소리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자도 엄청날 거고, 또 올림픽이 내년에 열릴 텐데 이런 무력 진압은 소유사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니까 전두환 정권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안간힘을 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세운 게 레짐 체인지 전략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레짐 체인지 전략은 군사적 압박을 가해서 전두환 정권을 아예 엎어버리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적인 압박은 민병동 특전사령관의 707 쿠데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판이 커져버리게 되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취소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IOC는 서울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서울올림픽을 취소하고 일본 나고야로 옮긴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소요사태도 아니고 심지어 쿠데타가 발생하여 버리니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올림픽을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손에 손잡고도 없었을 것이고요. 동서양을 화합하는 그런 장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서구권이 보이콧을 했고 1984년 LA 올림픽 때는 동구권이 보이콧했는데 이제는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도 바뀌고 IOC는 일본으로 이전이 된 걸 1년 전에 알려줬으니까요. 아마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어영부영 끝나는 그런 대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폭삭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감시하에 대선이 열리게 될 텐데요. 여기서 아마 신군부 세력이 싹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는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둘 중 한 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13대 대선만 보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이 젊은 층이나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화이트 칼라 계층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게 그대로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당 합당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늘날의 보수 정당의 명맥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요. 다시 정치판에 새로 깔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었으니 김영삼 대통령이 여당의 통일민주당이 보수 정당의 명맥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해창 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6월 항쟁이 실패했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실패했다면이라기보다는 전두환 정권이 무력 진압을 결심했다면이 더 맞는 제목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6월 항쟁이 실패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형!